오늘의 뉴스9입니다.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전국 의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판단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주 캄보디아 대사관 등 제외 공간 5곳의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우리 공간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하는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퇴근길 교통정체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명동과 강남 일대를 지나는 광역노선 버스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